1봉지 사용하면 4천만 원. 공항에서 다 뺏어요. 근데 인도 같은데 딱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여기서 생수 없이 어떻게 물을 마시지? 쓰레기 피커들은 그냥 옛날에 쓰레기를 모으는 거지들이나 아무거나 막 주워 담는 도둑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 페미니즘을 연구하고 있는 최영미입니다. 이번에 같이 여행을 같이 가죠. 내가 제일 큰 언니예요. 금자라고 하고요. 쓰레기를 탐구하고 저희 동네 망원 시장에서 비닐 줄이는 사부작사부작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저는 행동이라고 하고 환경이나 페미니즘 이슈를 영상적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비닐봉지 규제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았는데 저희가 한국 언론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게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데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인도 같은데 딱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여기서 생수 없이 어떻게 물을 마시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런 나라들한테 가능하면 당연히 사회문화적 자본이 많은 자원이 많은데 한국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1봉지 사용하면 4천만 원. 공항에서 다 뺏어요. 하고 케냐 사람들 여행 단톡방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때 한국인 게스트하우스 아저씨가 비닐봉지 사용 조심해라. 그거 캐리어 다 까불 수 있다. 라는 그런 멘트를 주셔가지고 조금 걱정하면서 갔는데 전 세계 대륙 중에서 비닐봉지가 가장 강한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가장 강하게 뭐 루안다부터 짐바브웨 뭐 이런 우리가 이름 모르는 막 이런 나라들도 한국보다 비닐봉지가 훨씬 강합니다. 네네. 정말 환경이 생존의 문제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 같아요. 그들 보니까. 네. 제3세계 소위 케냐 같은 데서 이 비닐봉지 규제가 엄청나게 셀 수 있는 것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쓰레기 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다 눈에 보여요. 쓰레기가 눈에 보여서 거의 소를 방목하는데 소나 양을 엄청 방목하는데 얘네가 그 쓰레기를 다 먹는 게 눈에 보여. 오히려 쓰레기 관리가 잘 되는 나라들은 쓰레기가 진짜 눈에서 확 치워지죠. 케냐 같은 데는 진짜 길바닥에 길만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비닐이 쌓여서 콘크리트 같은 아스팔트 도로 같은 게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 비닐들이 엉키잖아요. 엉켜서 또 하수구를 막어.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조치 4천만 원 쓰지 마 이게 딱 되는데 실제로 케냐가 한 10년 정도 걸렸대요. 비닐 사용을 안 하기까지. 왜냐면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제 플라스틱 봉지를 만드는 회사랑 정부의 어떤 유착관계 그 안에 돈이 오가고 케냐 산업에서 비닐 봉지를 다른 케냐 외에 아프리카 국가들로 보내는데 큰 산업 차지했기 때문에 비닐봉지 제조 공장 같은 것들이 근데 10년에 걸쳐서 어쨌든 해냈고 아, 그 전에는 케냐의 이제 나무들에 과일이 열려있는 게 아니라 비닐봉지가 열려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사라졌고 되게 좋다 그랬어요, 이 정책이. 처음에는 불편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정책이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을 때 자기 나라가 너무 깨끗해졌고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를 했었고 야, 우리 이렇게 깨끗해진 거 처음이다. 이 효과를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완전 긍정적이야, 생각보다. 거의 저희가 물어봤을 때 너무 거짓말 하는 것처럼 이랬잖아. 너무 좋은 정책이다. 막 우리 거짓말 아니야? 지금 외국인이라고? 막 이 정도로 맞아. 아저씨부터 무슨 뚝뚝한 그런 택시, 문 없는 택시, 오토바이 택시 우리 아저씨부터 모든 노점 상인까지 이렇게 푸 하슈르 달라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쓰레기를 다루고 그것들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쓰레기 피커들은 그냥 옛날에 쓰레기를 모으는 거지들이나 아무거나 막 주워 담는 도둑이 아니고 이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있어서 사람들은 조용한 환경 운동가 혹은 비즈니스 퍼슨, 비즈니스 피플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웨이스트 피커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웨이스트 피커한테 직업 그 ID 카드를 발급하는데 직업 카드를 발급을 하는데 그 직업 카드를 인도 주정부가 발급하는 거지. 인도는 그 사람들이
중에서 거의 만 명에 가까운 웨스트 피커를 조직해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은 80%가 그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고 부르는 달리트가 80%예요. 그리고 이 중에 많은 수가 여성입니다. 왜 여성이냐면 쓰레기는 가장 경제적인 이윤이 적고 가장 저항이 적은 루트를 따라서 흘러내립니다. 왜냐면 아무도 취급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하시로 달라는 쓰레기 웨이스트 피커 조직 단체라고 하지만 실은 여성 단체예요. 여성 운동을 하는데 페미니즘을 웨이스트 피커들을 조직하고 여성들을 인파워하는 그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일들을 웨이스트 피커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페미니즘인 거예요. 폐지 할머니들, 소위 말하는 폐지 할머니들이 만드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만약에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거리에 있는 그런 재활용품을 모으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청도만 해서 충북에만 해도 100억 대의 공공 세금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폐지를 해서 가져간 돈은 20억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가치들을 창출을 하고 있는 거죠, 실은. 그런데 그것들이 눈에 보이게 하는 작업들을 이 웨이스트 피커 조직 단체들이 합니다. 그 경제적 효과 같은 것들을 따지고, 그 다음. 내가 쓰는 쓰레기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노동이 들어간다. 그래서 좀 줄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플라스틱은 인류가 만든 최고의 판타스틱한 발명품이지만 모든 것에 이렇게까지 확산되었을 때 최고의 재앙입니다. 미세먼지 불편한 듯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 굉장히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피하고 싶지만 이 문제는 자기 행동이라든지 정책으로 부담되지 않으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라